얼굴부터 말투까지 겉보기에는 완벽한 한국인인데 실제로는 외국인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같이 느껴져서 잘 몰랐던 의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여원, 90년대 걸그룹 샤크라로 연예계에 입문한 뒤 배우로 전향, 현재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정여원은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호주인 배우입니다. 정여원은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호주로 이민을 가서 자랐고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당시 프로듀서로 활동하던 이상민의 눈에 띄어 길거리 캐스팅됐죠. 정여원의 영어 이름이자 본명은 요하나 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민에 의해 호주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효섭. 안효섭은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안효섭은 17살에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발탁되며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죠. 당시 안효섭은 캐나다에서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JYP 신인 개발팀에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연기자로 전향한 안효섭은 어비스, 낭만다터 김사부 등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최우식, 영화 부산행, 마녀, 기생충 등의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기 시작한 최우식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배우입니다. 최우식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던 중 연기자가 되기 위해 2011년 한국으로 귀국해 중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드라마 짝패로 데뷔를 하면서 본격적인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최우식은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로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했고 이후 닥치고 패밀리, 호구의 사랑 등에서 찌질하지만 귀여운 역할을 도맡으며 점점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마동석. 마동석은 1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콜럼버스 주립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전공했고 텍사스와 샌안토니오, 몬태나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거주하며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2002년 한국영화 천군 오디션에 합격한 후 32세라는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 배우 활동을 시작했죠. 지금은 그의 국적과 영어 실력이 많이 알려졌지만 올해 11월 개봉 예정인 마블 영화 이터널스 길가메시 역에 캐스팅됐다고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마동석이 영어로 된 대사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사투리까지 구사하던 마동석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